어떠셔 지금 빼고서 얘기하셔 봐. 느끼는 감, 본인 체험해본 느낌. 안 아픈 것 같아요. 아까 올 때는 정말 죽겠어서 왔거든요. 근데 안 아프네 확실히. 안 아픈데? 너무 신기하다. 저 걸어 갔다 옵시다. 힘차게 걸어가요. 하나 둘 하면서 잡으면서 천천히 걸어와 봐요. 그러면서 아까보다 다리 힘이 더 들어가고 이제 균형이 좀 더 잡히는 듯한지를 느껴보란 말이야. 하여튼 변했어요. 어떻게 변했는지. 걸을 때 다리 힘은 어때? 좋아요. 이 균형 감각의 느낌이 어때? 아유 놀라. 아드님 변화 느껴요? 아니요. 걷는 게 갑자기 아까 이제 이거 짚고도 이제 밑으로 가는 거지. 아까보다 통증이 한 몇 개 정도 줄었어? 목이랑 허리는 거의 없고요. 줄었고요. 목 어깨는? 이건 지금 한 5개 정도. 5개 줄었다? 앉으시지. 강지성 척추물은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? 전신 다요. 전신 다? 목까지 다. 어디서요? 지금 허리 통증이 얼마나 줄었어요? 10개 중에 9개가 줄었어? 이런 근본 원인을 알면 이렇게 싱겁게 좋아지는 거야. 이 장치가 한정판 너무 단순해. 9개 뇌신경이 아빠가 차단시켜서 이 신경이 붙잡고 있는 척추에 연결된 이게 그냥 뭉치기를 잠시 풀어주는 거구나. 응?